안녕하세요. 꽃의 사랑방입니다. 오늘은요, 금계곡이라는 꽃으로 꽃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금계곡은 지금 뭐 도로변이라든가 차도라든가 뭐 개천가, 하천가 쪽에 5월 한 뭐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습니다. 조금 일찍 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한 원래는 6월부터 피는 꽃인데 내가 보니까 벌써 수정이 된 꽃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5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8월까지 피었다 쉬었다 피고 지고 계속 흘러가는 꽃인데 정말 막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합니다. 이 금계곡은 원산지가 저 북아메리카 쪽인데 귀화 식물입니다. 우리나라 뭐 사실 어디를 가도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많이 퍼져 있습니다. 금계곡은 여러 가지 또 뭐 효능도 참 좋은 꽃이에요.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 이제 들은 꽃이긴 한데 지금 제가 따온 꽃이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아주 수정이 안 된 이런 꽃을 골라서 따왔습니다. 근데 세척하고 하루 정도 이렇게 물기 말린 동안에도 그 사이에 또 이제 수술이 좀 이렇게 수정이 된 것들도 있고 그래요. 이렇게 수정이 안 된 가운데가 이렇게 평평한 거요. 보시면은 여기가 그 수술 쪽이 평평하죠. 이런 거 이런 꽃으로 하셔야 되고 이건 또 수정이 된 꽃인데 이렇게 이미 요 수술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꽃 알러지는 분들을 이런 걸 혹시 드시게 되면은 뭐 가려움증 같은 게 그런 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 꽃들만 골라서 이렇게 따오셔서 꽃차를 만들어야 됩니다. 일단은 한지를 두 장 깔았습니다. 바로 팻니에 그리고 온도는 딱각 올라오면 F점으로 시작할 거고요. 이 상태로 그대로 30분간을 이대로 둘 겁니다. 30분간 두고 온도 내리고 꺼내서 한번 식히고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할 겁니다. 꽃받침이 굉장히 두꺼워요. 꽃받침이 두꺼워서 꽃받침을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놨습니다. 이 상태로 그대로 30분 두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30분 조금 더 지났네요. 한번 내려서 또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내리시면 됩니다. 그대로 30분 식히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0분 정도 그 상태로 그대로 식혔고 다시 그 상태로 그대로 올리겠습니다. 꽃잎은 아직 뒤집어 주지 않을 거예요. 아직 꽃잎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뒤에 꽃받침도 너무 두껍고 해서 이 상태로 또 30분 더 있다가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. 온도는 아까는 아까 F점이었는데 F점에서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. 네, 30분 정도 이렇게 상태로 그대로 두겠습니다. 네,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는 꽃잎이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듭니다. 이거를 옆으로 가장자리로 이렇게 다 좀 옮기겠습니다. 저기가 좀 다 못 올리고 좀 남은 게 있어요. 그거를 가운데로 다시 좀 올리려고요. 꽃 몇 송이래. 가운데가 좀 열이 좀 더 뜨겁거든요. 그래서 이건 좀 마른 것들은 가장자리로 올리고
단자로 옮기고 이거는 새 꽃잎은 가운데로 좀 두겠습니다. 금계국의 꽃말은 상쾌한 기분이라 그럽니다. 이거는 국화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인데 이 꽃이 아주 뭐 한두 송이 피는 게 아니라 군락을 이루고 피잖아요. 그래서 이 꽃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꽃말 그대로 아직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고 꽃말을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 상태로 20분만 더 있다가 한 번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. 온도 완전히 내리겠습니다. 내리고요. 한 번 더 식혀주겠는데요. 꽃잎이 꽃잎은 거의 말랐는데 꽃 받침 쪽이 아직 이렇게 눅눅합니다. 좀 아직 수분이 되게 많아요. 한번 식히고 나서 꽃잎 뒤집고 이렇게 한번 더 뜯도록 하겠습니다. 내리게 식히겠습니다. 30분 식힙니다. 30분 식혔고요. 식을 때는 늘 하던 대로 부채 같은 걸로 빨리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다 꽃잎 다 뒤집었습니다. 일단 여기 꽃 요 수술 쪽이 꽃잎이 바닥으로 가게끔 이렇게 뒤집고요. 온도는 F쯤으로 하겠습니다. 여기서 온도를 높이면은 안에 요 수술 안에 노란 그 색이 다 그냥 갈변해 버리거든요. 온도는 F쯤으로 놓고요.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. 꽃잎은 다 말랐어요. 숨이 다 날아갔는데 여기에 안에 가운데 수술 쪽 그 부분이 아직 수분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 다 말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이거 좀 빨리 좀 하시려면은 이 뒤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여기를 처음에 꽃 올리기 전에 요지 같은 걸로 구멍을 한 서너 개 뚫고 또 올리면은 훨씬 더 빨리 되기는 해요. 하나하나 작업하기가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냥 저도 그대로 했고 대부분 그냥 하시는데 이거는 아주 은근한 불로 은근한 온도로 긴 시간, 좀 장시간 이렇게 덮으셔야 됩니다. 이 상태로 한 30분 이렇게 불이 딸까 꺼지더라도 다시 올리지 말고요. 올리면 아주 세게 아주 금으로 변해버리니까는 불이 꺼지더라도 그냥 두세요. 그러면 다시 또 온도가 또 식으면은 또 다시 불 들어오고 하니까요. 이 상태로 한 30분 정도 있겠습니다. 지금 한 5분 정도를 계속 내렸다 올렸다 이거 봐보겠는데 좀 상태를 좀 뒤집어 주겠습니다. 다시 좀 뒤집어서 한 30분만 이제 더 하고 수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지금 6번 정도를 30분 덮고 식히고 30분 덮고 식히고 계속 반복했었는데 거의 다 수분이 다 마른 것 같습니다. 아시는데 수분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. 요 찜기 위에 요 한지 올린 그 상태로 그대로 올렸습니다. 그러면 2단까지만 올려서 수분 확인하겠습니다. 1단으로 올려서 1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. 팬이 뜨거우시고 뚜껑이 뜨거우시고 1분 기다렸는데 습기가 안 찹니다. 2단으로 올리겠습니다. 너무 높은 온도로 하면은 안에 노란 수술 부분이 다 시커멓게 변해버리거든요. 그래서 2단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단까지 해서 1분 이상 기다렸는데
습기가 차지 않네요. 그러면 이거 일단 온도 껐다가 식으면 F점에 두고 잠재우기 한 2시간 하겠습니다. 이거는 고온도금 하지 않겠습니다. 고온도금 하다 보면 꽃잎이 다 떨어져서 안에 동그란 수수 부분만 남거든요. 그래서 이건 고온도금 하지 않고요. 이 상태로 잠재우기 하고 우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금계국 꽃차 완성했습니다. 아, 빛깔이 아주 환상적입니다. 요거 꽃잎 한 송이 띄웠고, 아, 색깔이, 이게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의 색입니다. 맛도 참 진합니다. 이 금계국은 병에 담았을 때도 너무 이쁘고요. 금계국에는 비타민C 그리고 단백질 성분까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성분이 참 많은 성분이 들어있고요. 제가 그동안 저는 차를 좀 연하게 우려서 마시는 편이거든요. 근데 주위에서 식구들까지 너무 차 색깔이 연하다고 좀 꽃을 많이 넣고 좀 진하게 해보라고 해서 원장님들이 자제해서 앞으로는 꽃을 좀 많이 넣고 좀 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 금계국은 굳이 많이 넣지 않아도 색이 아주 진하게 잘 우러나옵니다. 네. 지금 어디 조금만 이제 밖에 나가도 아주 황금빛 금계국이 그야말로 흐드러지도록 피어 있습니다. 도로변에 차도 같은데 꽃은 절대로 안 되고요. 산책로라든가 개천가 그런데 강 주변 깨끗한 지역에서 채취하셔서 그것도 수정이 된 것 말고요. 수정이 안 된 그런 꽃잎을 채취하셔서 꽃 잔꽃 만들어 보세요. 정말 색깔도 정말 이쁘고 향기도 좋고요. 맛도 좋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가까운 지인들, 친구분들과 같이 꽃 한잔 나누면서 이러저러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건강도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. 건강은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지키고 나갈 때에 건강을 잘못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생각됩니다. 꽃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꽃차도 우리에게 그날 자연이 주는 건강한 선물입니다. 꽃차를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서 한 잔 마시면 기쁨도 즐거움도 있고요. 건강도 같이 오면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음에는 또 새로운 야생화 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